자, 안녕하세요.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온 김에 이거 왕창 찍고 가야지. 네. 어, 이게 시간이 서로 이게 잘 맞는 그건 날이 많이는 없기 때문에. 어, 두 번째는 이제 왕규 형님하고 하면은 이제 양대 산맥 있죠. 한 분이 더 계시죠. 이제 경호 형님이 계시죠. 그렇죠. 이제. 예, 예. 전곡이 다 해곡이지만 금지된 사랑. 왜냐면 이분 이 노래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좋아하기도 하고. 예. 뒤에가 계속 가잖아요. 네, 맞아요. 난이도를 보자면은 어떤 게 별이 만약에 다섯 개다 치면은 이거는 뭐 한 네 개 반? 나도 네 개 반. 네 개 가고 하기에는 뒤에가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뭐 만만하게 만져가지고 절대 부길 수 있는 곡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 형님 보이스가 초반에는 굉장한 미성이잖아요. 네. 아까와는 굉장히 반대되는 테크닉. 위치가 이건 좀 앞이에요. 네. 네, 이건 좀 열고 불러요. 다 열어야 되잖아요. 네. 한마디로 이거는 흉성 기반이라기보단 비강 쪽이나 두성을 굉장히 많이 네. 쓰게 되죠. 이거는 거의 걸어놓고 위로 걸어놓고 불러야 되는 노래죠. 한번 좀 들어볼까요? 저희가? 한번 들어보자. 울지만 여기에 새겨진 우리 이름을 다 소중한 초대장이 젖어버리잖아. 내 사랑에 세상도 양보한 널 나 끝까지 아끼며 사랑할게. 약속해준 서로만 바라보다 모든 나들이 같은 날에 떠나. 성대의 그 빌브가토 할 때 네. 그게 굉장히 극적이시잖아. 네. 엄청 펄스도 크시고 파장 파형도 크신데 그게 경호 형님의 매력이지. 매력이고 90년대에는 저런 보컬이 없었어요. 피지컬이 그냥 너무 너무 좋으신 거지. 20대 초반이신데 아... 내 나이고 보면 나는 나이가 노래가 한참 이만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서 느끼는 게 많은데 형님은 이미 터득하신 거지. 네. 완창 되십니까? 현대 좀 좋은 되긴 되죠. 되긴 돼. 네. 되고 나면 피고가 확 오지. 별풍선 많이 받아야 돼요, 그럼. 아, 금융치료가 필요한 노래. 굉장히 필요한 노래. 이게 일단 그러니까, 불러보고 얘기를 한번 해봐. 네, 한번. 울지 마 여기에 새겨진 우리 이름을 봐. 소중한 초대장이 젖어버리잖아. 슬퍼만 우리 가족들이 보이지 않아도 언젠간 용서할 그날이 올 거야. 앞부분은 괜찮아요. 아니 여기 이 1절은 사실 근데 뒤에가 뒤로 갈수록 사람을 잡아 족질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 앞으로 향정 여기 있어야 되니까 반대지. 네, 반대. 난 솔직히 난 다 풀고 했거든. 풀고는 한다고 해도 요즘에 자꾸 이게 소개가 잡혀가지고 가슴 소개가 따가가긴 가는데 브릿지 한번 가볼까? 만들 거야.
거기 여기를 진짜 잘 열어야 되는데. 너 만들 거야. 소리가 세게 나다. 그렇죠. 나는 돌려서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냈거든 소개를. 사실 내가 내는 소개가 되게 편하기는 하지 목에 부담은 없지. 그렇게 내면 쉽죠. 근데 나는 쉽지. 이게 잘 안 되니까 뒤로. 그래서 힘을 쫙 밀어붙이는 거야. 근데 앞에 딱 걸리니까 또 앞소리가 나오긴 나온다. 약간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. 약간 이 앞쪽을 잘 쓰는 게 좋지 않을까.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뭐 락을 하겠다고 뭐 갈 데가 어딨어 노래방 가서 연습해야지 갔다가 완창을 절대 못했어요. 저는 숱하게 깨지고 뒤에도 가성우가 울리는 거 막 원래 타고난 목소리가 엄청 미성인데 그 식은 거야 나는.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배울 수 있는 뭐 교육기관이 없었지. 그래가지고 이제 헤매다 보니까 이게저게 배우다가 이제 저도 방법을 터득한 건데 근데 아 이 맛살내기는 힘들어요. 경호 형님의 노래 포인트가 앞에는 굉장히 잔잔하고 여기 가다가 뒷부분 코러스에서 빵 터지잖아. 위치를 진짜 걸어놓고 밑으로 자칫 내려와 버리면 끝나는 노래예요. 이것도. 그러니까 천년의 사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옛날 노래들이 락이 요즘보다는 예전이 훨씬 더 부흥이 많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곡들이 어느 부분에 탁 걸어야 돼. 맞아요. 확실한 건 요즘 발성이랑 옛날 발성이랑 확실히 다르다. 많이 달라요. 네, 많이. 정말 많이 음악 스타일도 다르고 창법이 다르죠. 이제. 네, 창법도 다르고 진짜 발성 내는 소리도 다르고 요즘은 때깔고 온 보컬들이 많아졌는데 그리고 예, 아삭아삭하는 흉성 소리 네. 속삭이는 그만큼 악기들이 폐에 적을 들어가잖아. 네. 예전에는 뒤에 현 들어가지 드럼 빵 들어가지 기타 디스토션 돌리면 빵 앞으로 나오지. 그러면 기타 이걸... 쫙 하면은 베이스 얇게 치냐 둥둥. 근데 거기를 또 뚫고 나와야 되지. 나와야 돼요. 예. 이게 뭐 음악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정말 일반인들이 부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, 형님? 아니 이거는 진짜 고음 음역대를 위브 레인지를 만들 수밖에 없어. 예, 만들 수밖에 없죠, 예. 진짜. 진짜 이거 형대가 딱 붙어야 돼 소리가 앞으로. 예. 그리고 비강 쪽을 정말 잘 열어야 되고 소리를 낼 때 아. 앞에 붙잖아. 예. 절대 힘이 들어가면 안 돼. 아. 이게 잘 가나 안 가나. 그리고 음이 올라갈 때 앞성대에 닿아가지고 성대가 같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거를 잘 신경을 써야 돼요. 그러니까 성대의 위치 그리고 이제 비브가우트 할 때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. 그리고 고음 할 때 소리가 앞에 얼마나 많이 잡히는가. 여기 목 근육 있어요. 이렇게 잡혀가지고 맞아요. 그 이거 가장 중요해요. 여기 엄청 필요해지죠. 네. 야, 근데 발성? 정말 신기하네. 박완경이랑 경호 형이랑 정말 반대네. 반대 톤이 이렇게 들어오고 같은 락인데 네. 장르가 다르죠. 정말 저희도 부르기 힘든 금지된 사랑을 해봤고 오늘은 금지된 뭐 펼쳐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3부에서 봐요. 안녕. 바이바이. 세 번째는 뭐가 할까? 락 말고 가요로 가보시죠. 가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수